2021년도 10월 4일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장을 시작하기 전에 네이버에 접속을 했더니 유튜브 동영상을 보셨는지 아니면 네이버 카페를 보고 연락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뭐 유튜브일 확률이 좀 많죠. 주식 투자로 엄청난 손실을 보신 분이 장문의 글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전에 어려운 일이 있는 분은 진정성이 있는 글을 써서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동영상을 보셨는지 글을 보시고서 네이버 쪽지로 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장문의 글로 메일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았고요. 젊은 나이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융 충격을 받으셔서 마음고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내주신 회원님의 인격을 위해서 아이디와 실명 그리고 보내주신 인생의 굴곡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임의적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자,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론을 제가 제시합니다. 자, 이렇게 글을 쓰면서 10월 4일 새벽 2시 56분에 그 늦은 시간에 마음고생이 심하셔서 잠도 못 이루시고 인터넷을 전전하다가 저를 만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입니다. 지금 현재. 자,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주식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나오는데 지금 이너서클 회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처음에는 저를 만나기 이전에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주식의 고수를 찾아서 전전하다가 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회원들입니다. 이 이너서클 회원님은요 카페 회비가 좀 비싸죠. 그래도 이미 회비를 충분하게 다 벌었고 이제는 뭐 회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평생 회원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시는 상당수의 많은 분들 중에 제가 매일 동영상에 녹음을 수천 건을 지난 몇 년 동안 했는데 유튜브에서 계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자료가 다 지금 없어졌는데요. 다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고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셨던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큰 실패를 본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 외에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사기꾼도 만나보고 뭐 주변의 지인들 어느 종목을 사면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자, 그런 거 아니면 무료 주식 추천 뭐 인터넷에 뭐 수많은 사람들을 거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는 깡통의 길을 걷게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백전백승 하는 사람은 이건 통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5%가 안 된다. 꾸준하게 수익 내는 사람은 이제 저를 만나신 분들은 꾸준하게 지금 수익이
났었고요. 또 새로운 종목을 또 매수를 하면 틀림없이 그 종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땡땡님이라는 분인데요. 31살이고 하사관 21살부터 27살까지 하사관 생활을 7년 군생활을 하고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신 분입니다. 결혼을 해서 예쁜 딸 하나를 낳았고요. 특전사로 복무를 하셨네요. 양쪽 인대가 심하게 손상을 입고서 수술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군생활을 포기하고 전역을 결심하였고 전역 후에 장인 어른이 하는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여자가 와이프가 사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글이고요. 그 이후로 생활에 어려운 일이 많았고 인생의 굴곡사가 많은 이야기는 이건 제가 공개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다 이미 삭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든 돈이 없으면 가정생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사랑 갖고 밥 먹고 살기는 힘들다. 사랑 갖고 결혼생활이 영위가 되기는 힘들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금융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이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사랑이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사랑이 밥 먹여주지는 않는다. 사랑이 여러분들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게 그게 세상사입니다. 자, 어떻게 돼서 좀 부부와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고요. 헤어진 것 같습니다. 꼭 성공해서 제 딸을 만날 거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 생활을 하던 사람이 부수적인 수입을 원해서 직장 동료가 주식을 한다고 해서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볼까 처음 주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제가 가장 아끼는 후배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친구도 인생사가 굴곡이 많아요. 이전에도 제가 몇 번 제가 아끼는 그 후배 한 명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한번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대리운전을 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몇 년을 5, 6년 이상 그렇게 대리운전을 해서 하루에 뭐 7만원도 벌고 10만원도 벌고 그렇게 몇 년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끔마다 딸을 만났는데요. 오늘 또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제가 살아오면서 저 또한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인간사에 대한 그런 큰 배신감으로 세상과 등지고 살겠다. 그리고 전남 신안으로 아무 용고 없는 전남 신안으로 유배 생활 간다. 그런 마음으로 귀향살이 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제 주변 사람들하고 모든 일체에 연락을 끊고 전남 신안으로
섬으로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서 5년 후에 올라왔죠. 어느 날 제가 아끼는 후배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사업을 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고요. 제가 뷔페를 열었을 때 인천에서 뭐 내놓으라 하는 사람, 정치인들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개업식을 하는 날 화분이 제 건물 1층, 2층 계단을 다 양쪽으로 다 채우고도 모자라서 1층 로비 쪽까지도 다 채우는 게 모자라가지고 골목에다가 화분을 줄비하게 걸었을 정도로 대인관계가 많았던 저희입니다. 권력이 있을 땐, 자,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권력이 있다는 건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저 사람한테 가까이 살아서 움직여야 내가 돈을 벌겠다. 그래서 제 주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다 권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돈에 대한 권력.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다 인연을 끊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50년 가까이 된 제 친구 한 명,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만났던, 부동산 업을 하던 동생 하나. 제가 건축사업 하니까 제 주변에 부동산 업자들이 많았고, 형벌도 많았고, 친구벌도 많았고, 후배들도 많았습니다. 형벌 되는 사람들, 나 때문에 부동산 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 제가 힘들어지니까 다 떠났고요. 부동산 업을 하는 친구벌 되는 사람들도 다 떠났고요. 부동산 업을 하는, 그리고 건축 일을 하는 제 납품처, 저한테 와서 돈을 벌어가는 건축의 각 공정공정마다 사장이라는 사람들, 물건 되는, 납품하는 사업체 사장님들 다 떠났습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 중에 그 후배가 한 10명이 있다라고 치면 딱 살아남은 친구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친구 딱 하나입니다. 딱 한 명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전남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요새 뭐 누가 뭐 유배 보냅니까? 그냥 제 스스로 유배 생활한다 생각하고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전남 신안의 섬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5년 후에 있다가 제가 인천으로 올라왔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후배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몇 번 만나가지고 술 한잔 먹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올해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죽어라고 5년 넘게 대리운전을 하면서 번 돈으로, 알토랑 같은 돈을 모아놓고 너 뭐 할 거니 했더니, 그 친구가 그 해병대 그 이 학생들 상대로 그 해병대 교육 같은 거 하잖아요. 이 친구도 군대 생활할 때 특공사단을 그 제대했기 때문에
나이 지금 40 중반이 넘어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다 돼가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순댓국집에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야, 이 미친 새끼야. 정신 차려라. 엄한 돈 죽어라고 벌어놓은 돈다 날리지 말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너 지금 하던 일 해 가면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라. 내가 너한테 회비를 받아 처먹겠니? 너한테 사기를 치겠니? 형 이야기 잘 들어라. 없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 투자밖에 없다. 내가 너한테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을 해주면서 회비를 받아먹기를 하겠냐, 뭘 하기를 하겠냐. 그나마 너가 내가 가장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 소주 한잔 사준 적이 있고 나를 위로해 준 적이 있고 내가 너한테 앵벌이 한다고 당장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앓는 소리를 했을 때 너도 힘든데 주머니에서 몇십만 원을 꺼내준 너다. 그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너 인생을 지금서부터 바꿔주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후로도 몇번 만났어요. 계속 그 일을 추진하고 다니더라고요. 최근에도 한몇달 전에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쪽 일을 한다고 추진을 하길래 시작도 못하고 그냥 난관에 부딪힌 거죠. 그 일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입니까? 학생들이 대규모 교육을 받으러 가서 예전에 한번 저 경기도 쪽에서 대형 화재가 나가지고 저 죽은 일도 있고 사고도 많이 터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쓸데없는 행동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열심히 일하면서 그 돈으로 그냥 통장 안에다 넣어놓고 묵히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주식을 사라. 너 인생을 바꿔줄 것이다. 그 후로도 몇번 만나서 소주 한잔 먹을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우가 의심의 눈초리로 제 이야기를 듣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가 그냥 후배한테 한 이야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야, 이 씹새끼야. 제 친구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야, 이 개새끼야. 너 형이, 너가 봤을 때, 형이 살아온 인생을 네가 잘 아는 놈이, 형이 너한테 사기를 치겠니? 형이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를, 너가 지금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잖아,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사기를 치려고 등을 치기를 하겠냐? 뭘 하기를 하겠냐? 너형 성격 잘 알잖아. 너잘 되라고 하는데, 귀가 뚫린 놈이면 이 새끼야, 10번 이야기하면 한 번쯤은 마음속에서 저 형이 저렇게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의심하는 것처럼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은 막 진정성 있게 너 인생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거 아니야. 부모가 무식해서 네 딸이 이제 내일 모레면 사회생활을 할 텐데 돈을 벌고 싶은 건 누구나 갖고 있는 꿈이다. 너는 주식을 안 할지 몰라도 네가 알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죽어라고 몇년 동안 해서 번 돈을
주변 사람들이 주식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든가, 아니면 꼬임에 엮여서 전 재산을 한순간에 다 말아먹을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주식으로 해가지고 큰 성공을 보고 주식으로 해서 너 인생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너 딸이 보고 있다면, 너 의지하고 상관없이 너 자식이 나중에 알토랑 같이 버는 돈 사기꾼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먹을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닌가. 세상이 그렇다. 너가 안 한다고. 너 딸이 그 길을 걷지 말란 보장이 없다. 왜? 그게 통계니까. 그게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니까. 사람이 내가 버는 수익 외에 부수입을 원하는 건, 그건 대한민국 모든 사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그 유혹을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식으로 전 재산 말아먹고, 어떤 사람은 노름에 다 날리고, 어떤 사람은 달리는 말에 배팅해서 전 재산 다 말아먹고, 그 말아먹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식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네가 알아야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부모가 무식해서 자식의 앞날을 막는 것도 바로 그거다. 너가 안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다. 너 자식이 분명히 그런 길을 걸을 수 있는 확률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데, 최악의 경우 그런 일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동생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막 쌍욕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몇 번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불과 몇달 전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2년 동안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저도 이제는 뭐 포기했지만, 그래도 또 언젠간 또 만나서 형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고서 전화 오거나 제가 전화를 하면 저는 진정성 있게 제 이야기를 또그 친구한테 할 겁니다. 이전에도 몇번 방송에서 녹음을 했지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곧올 것이고, 곧 왔다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은 없다. 이제 앞으로 통일이 준비가 되고, 통일은 이미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소득 3만 불이 아니라 7만 불이 넘어가는 세계에서 경제대국 2위가 되는 날이 불과 몇년 안에 오게 될 것인데, 나는 시간당 만 원밖에 더 버는 게 없어. 그때 가서 이놈아,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다. 제발 배워라 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지만 속이에 경일깁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제 이야기가 좀 샛길로 빠졌는데요.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을 할때 주변 사람들이 뭐뭐 해서 돈을 벌었더라, 가상화폐 해가지고 누가 돈을 벌었더라,
이렇게 해서 그쪽 가상화폐 쪽에서 깡통 선 사람 수도 없이 많고, 주식시장은 뭐 옛날서부터 매년 그런 피해자가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친구 이야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급등주를 노리며 시작했기에 돈 100만 원, 200만 원은 하루아침에 벌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 그렇듯 저도 끝이 처참했습니다. 계좌는 점점 통통 비어갔고 월급 또한 다 날라갔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 받은 적이 있다 보니 이제는 막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이런 비슷한 동영상 내용을 녹음을 했죠. 이 친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손실이 오다가 보니까 빨리 회복하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기 시작을 하고 사리 판단을 못하고 막 배팅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참해지기 시작을 했고, 빚이 저축은행에 땡땡땡만원, 햇살론 땡땡땡만원, 정부 대출 땡땡땡만원, 나중에는 사채까지 빌려서 땡땡땡만원, 빚만 땡땡땡땡땡땡만원입니다. 지금 31살이라고 그랬나요? 31살 나이에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지금 제 수중에 남은 돈은 3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300만 원도 대출받은 돈이 남은 겁니다. 매달 버는 돈 250만 원가량에서 이자만 200만 원 내고 원금은 갚을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 명절에 집에 가는데 부모님 뵐 면목이 없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가끔은 죽으면 해결할까? 잘못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주식책 사서 공부도 해보고 차트도 보고 분석도 해봤지만 전 깊이 있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공부 배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차트 분석해가지고 다 터득할 것 같으면 이 시장에서 망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맨바닥에 헤딩하듯이 공부해가지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1만 시간의 법칙을 무시하지 마라. 누군가가 좀 도와주었으면 하는데 제 주변에는 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붉은 태양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려봅니다. 붉은 태양님의 인생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인생이지만 붉은 태양님의 제자로 저를 써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붉은 태양님께서 시키는 모든 것을 제가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붉은 태양님의 제자로 받아달라. 이런 글을, 이런 쪽지를, 이런 메일을, 이런 문자를 저는 수도 없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글쓸때 본인의 심정은 다 이해하죠. 그래서 제가 길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판다몰 카페,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 쓰면 내가 돈도 주겠다. 클릭당 현금으로 주겠다. 나중에 이 카페가 잘 되면, 그래서 광고비가 들어오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너희들 돈벌이를 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이런 글을 쓰고 이 카페를 만든 지가 벌써 몇 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보냈듯이 무슨 일이든 하겠다 그랬던 사람 중에 지금
이 카페에서 본인이 약속한 것대로 움직인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땡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땡님한테 무슨 일이든 하겠다. 제가 성공시켜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보내는 분을 제가 뭐를 믿습니까? 뭘 믿고 제가 제재로 받아주고 뭘 믿고 제가 그분들을 성공시켜 드리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정말로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도 몇년 동안 제가 그런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이 판다몰 카페에 들어와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카페인이 이 카페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때. 돈안 받고 도와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도움 요청한 사람 중에 약속 지킨 사람 지금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저를 지난 6년 동안에 스쳐 지나갔던 수천 명, 수만 명 중에 약속 지키고 이 카페에서 공을 들이는 사람은 몇명 없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잠시 뜸을 내서 글 하나하나 써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남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할수 없는 사람이 인연을 맺을 수 있을까요? 저하고 인연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간절하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신 이 땡땡님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방법론을 가르쳐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저 사람은 진정성이 있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리고 밑바탕이 악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 마음이 움직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공유하고 싶은 글, 이 판다몰 카페에서 글을 써 주십시오. 며칠 전에도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와서 눈물 흘리신 분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도 분명히 길을 안내를 해 줬습니다. 힘들게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희 카페 취지를 알고 제 글을 읽어봤으면 분명히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글을 쓰셨어야 합니다. 제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분도 몇천만 원을 날리고 몇백만 원밖에 안 남은 사람입니다. 구구절절히 저랑 전화 통화를 제가 자그마치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그렇게 상담을 해 줬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인지
숙면부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울었던 사람인데, 제 카페에 들어와서 조은이라는 카페 아닙니까? 여기에서 들어와서 글좀 하루에 몇 권씩 써주고, 그러면서 치유하는 기간도 갖고, 저랑 인연이 닿는 일을 해주면, 제가 그 정성이 쌓이고 쌓이면, 저는 그 사람 도와준다고, 이미 그분한테는 말안 했어도 방법론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난 몇년 동안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이지 않아요. 여기 이 땡땡님도 어제는 간절해서 저한테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시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랑 인연이 되고 싶고, 제가 시키는 일은 모두 다 하겠다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남의 시간과 그 기회를 뭐 무작정 그냥 대가 없이 착취하는 그런 놈도 아니고, 이 땡땡님은 본인이 간절한 걸 원하시면 남한테 먼저 베푸십시오. 베풀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으면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제가 분명히 방법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담홀 카페에 들어오셔서 글도 좀 쓰시고, 이거 글 쓰는데 포스트 하나 쓰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조금 빨리, 좀 수달리는 사람은 1분 안 걸리고요. 이 콘텐츠를 잡아가지고 하시는 분. 여기 지금 달려라 하니님 40분, 41분, 42분, 42분 이렇게 해서 포스트 4개 쓰는데 4분밖에 안 걸렸잖아요. 4분이든 10분이든, 이분은, 여기 글 쓰는 분들은 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에요. 회비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다가 글 써주고 있거든요. 저한테 도움받으려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고요. 저희 카페에 회비 내고 이미 저랑 인연이 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땡땡님이 간절한 거를 여기에서 그 간절함, 그렇게 해서 저랑 인연이 자주 닿으려면 제 눈에 띄어야 될거 아닙니까? 보상이 없는 선의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그 베품, 그걸 저도 또한 높이 삽니다. 서로 큰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자고 저랑 인연이 됐다라고 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제가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글 쓰시면 제가 유튜브 클릭 비용만큼 제가 똑같이 드립니다. 이 카페는 수익 사업을 하는 카페가 아닙니다.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하시고, 저랑 자꾸 눈도장을 찍는 데 쪽으로 치중을 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저 사람은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 제가 음으로든 양으로든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음으로든 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제가 도와드립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성공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이 땡땡님, 어려운 시기를 젊으셨을 때 겪으셨는데 그것도 젊었으니까 빨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 땡땡님만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살아오면서 다 겪었던 일 중에 하나를 이 땡땡님이 지금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그나마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를 찾아오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와가지고 무노동으로 일하라는 소리 안 듣습니다. 그런 말 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을 제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진정성을 알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도와주는 거 그냥 공짜로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다. 저 분명히 돈 지불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고 그게 무슨 큰 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보고 제가 세월이 지나서 포스트 몇 개 쓰고 하루 이틀, 길게는 몇 달 글 썼다라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의 진정성을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감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정말로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을 시켜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음으로든 양으로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땡땡님은 힘내시고요. 용기 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 가만히 있어봐. 이 글이 어디로 갔나? 지워졌나 보네요. 이대한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신 이 땡땡님, 아직 젊고 재기할 시간 많습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것 다 털고 새롭게 준비하십시오. 저랑 자주 인연이 되시는 일을 하시면 음으로든 양으로든 도와드릴 용이 있습니다. 자, 힘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판다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